가수 김종민이 결혼 계획을 언급했다. 23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상민, 김종민, 김희철이 마지막 블랙데이를 기원하며 이색자 장면 투어에 나선다. 이날 올블랙으로 맞춰 입은 세 사람은 수상한 기운을 가득 풍기며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인 4월 14일 블랙데이를 기념해 면 마니아 김종민이 직접 나서서 짜장면 투어를 준비한 것. 김종민은 올해가 자신의 마지막 블랙데이라며 내년에 결혼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세 사람은 옛날 통닭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간 치킨 짜장면부터 짜장면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상위 1% 럭셔리 짜장면까지 연신 감탄하며 폭풍 먹방을 선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스튜디오에서도 맛있겠다를 연발하며 계속 입맛을 다셨다고. 이후 등장한 초이색 짜장면 비주얼에 세 사람은 물론 스튜디오까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연예계 대표 소식자 김희철마저 입이 터지게 만들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MBC 단싸오면 다행이야 120회에서는 처음으로 무인도에 간 코요테의 내손내잡이 그려진 가운데 53주 연속 월요 예능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월요일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김종민과 백가는 앞선 두 번의 자연사리에서 본인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한 신지를 위해 먼저 섬으로 향했다. 홍일점 신지의 기미를 막아줄 파라솔, 누워서 쉴 수 있는 선베드, 그리고 화장실의 디퓨저까지 만든 두 사람. 하지만 신지가 원한 통발 던지기, 주방 만들기, 불 피우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 않아 핀잔을 들었다.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신지의 몫이었다. 김종민은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통발을 준비하는 신지 옆에서 최근에 점을 봤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너희들이 할 수 있대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나중에 이렇게 셋이 낚시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는 김종민의 말에 신지는 여기 섬 하나 사서 평생 간다행 찍으면서 살자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신지가 합류하고 나서 본격적인 해로질을 시작한 코요테. 그러나 이미 한참 지난 물때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올랐고 이들은 소라 몇 개와 주꾸미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코요테는 세 번째 내손내잡 만에 물때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평소엔 잘 먹지 않던 김과 고등을 추가로 채취했다. 셋이서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위기를 느낀 리더 김종민은 직접 투망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계속된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종민을 보며 신지는 급박하고 몸을 써야 할 땐 그래도 빨리 나서주는 편이다.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체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7전8기 도전 끝에 김종민은 결국 거대한 쇳덩이를 낚으며 모두를 빵 터뜨렸다. 김종민의 레전드 에피소드가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굶을 수 없는 코요테는 섬의 유일한 녹지에서 자란 야생달래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민은 동생들을 굶길 수 없다는 사명감에 된장마리 국수를 만들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잡히는 대로 때려 넣은 김종민 표국수는 동생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김종민은 섬 세팅 실패, 물때 예측 실패, 투망 실패 끝에 된장마리 국수 성공으로 만회하며 리더로서 체면을 세웠다. 저녁 식사 중 김 올린 전을 맛보고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김맛을 느끼는 장면은 시청률을 7.6%까지 끌어올려 최고의 1분에 등극했다. 풍성한 재료 없이도 웃음과 훈훈함으로 가득 찼던 코요테의 저녁 식사가 시청자들에게도 힐링을 선사했다. 그룹 코요테 김종민이 자신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언급해 화제다.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채널A 지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북한의 상위 1%의 비밀과 북한의 극소수의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남희석은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졌다며 출연자 김종민에게 지금 상위 몇 퍼센트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종민은 출연자들을 가리키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자 남희석은 그렇다면 연예계, 가요계에서 몇 퍼센트냐고 질문지를 좁혔다. 이에 김종민은 신인분들보다는 많다며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남희석은 연예계 누구 정도 그분 된다 라고 재차 물으며 김종민을 궁지에 빠뜨렸다. 하지만 김종민은 일단 희석이 형보다는 안 될 것이라고 우문현답을 낸화 모두를 웃음짓게 만들었다. 이를 듣던 한 출연자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냐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김종민은 와 진짜 얘기하냐며 그럼 내가 말할 테니 출연자들 모두 다 한 명씩 다 얘기해라라고 정색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다섯 개는 있다라고 결국 숫자까지 거론하며 재산에 대해 밝혔고 이에 출연자들은 50억이라고 물었지만 김종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그럼 500억이냐라고 묻자 김종민은 미소만 띄었고 결국 김종민의 뜻과는 달리 그의 재산은 500억 원으로 판명을 내리며 대화를 마무리해 김종민을 헛웃음 짓게 만들었다. 예능계에서 대표 바보 캐릭터를 맡고 있는 김종민의 재산 수준이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 예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수 김종민의 한강 뷰집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4년 만에 돌아온 김종민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강 뷰집에서 러닝머신을 달리는 멋진 실루엣의 남자가 등장하고 스페셜 MC로 출연한 배우 진선규도 궁금해했습니다. 김종민은 러닝으로 몸관리를, 다양한 화장품으로 피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집을 찾아온 김준호는 너 여기 이제 계약기간 끝날 때 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김종민은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고 한다. 싸게 들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담 아이파크로 영동대로 끝단에 있어 올림픽대로와 도산대로가 가까워 교통이 편한 곳입니다.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이 가깝고 청담동 명품거리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에 속합니다. 공시가격은 최저 15억 7,700만원, 최고가 17억 8,6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급면적 137평방미터는 매매 최고 실거래가 2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110평방미터는 최근 직전 전세가보다 4억원 이상 오른 19억원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과거 한 방송을 통해 김종민의 출연료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종민은 저는 출연료 협상 안 합니다. 알아서 올려주더라라며 해맑은 반응을 보여 정확한 액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평균 50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뚠뚠에서는 출연진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코치를 받고 직접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투자의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챕터 3의 투자 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최종 우승자가 공개되어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 주인공은 바로 김종민이었습니다. 그는 시드머니 500만 원에서 532만 원으로 30만 원가량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시드머니에 대해 개그맨 김준호가 내 돈이야 제작진 돈이야 라고 묻자 김종민은 나의 출연료라고 대답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방문한 김종민은 어머니와 과거 추억을 떠올리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종민은 오랜만에 공주 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엄마가 땅을 갖고 있었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엄마도 다 팔았지? 지금도 아깝다고 하자 김종민이 지금 근처에 세종시도 생겼는데요. 그것만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라며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어머니가 천몇 평 있던 것도 팔았다고 하자 김종민 이천몇 평이라니
그걸 언제 팔았냐라며 경악했습니다. 김종민 어머니는 정확히 1300평. 그걸 다 300만 원 언저리에 팔았다면서 팔 때는 평당 23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략 217배 뛰는 가격에 김종민과 나인우, 연정훈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종민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 질박 2일 원년 멤버로 KBS 연예대상 대상 수상도 했네요. 과거 데뷔 전에는 안무팀 프렌즈에서 입단을 했고 유명 그룹 RF, 구피 가수 엄정화, 최정한, 이정현, 김민종 등 백댄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엄정화 전담 백댄서가 되면서 얼굴을 많이 비추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훈훈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0년 혼성 그룹 코요테 멤버가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김종민이 합류하고 코요테 첫 1위도 했으며 리더 김구 탈퇴 후 리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